기분.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? 돈 벌기 딱 좋은 날씨로구만. 저 건물들 내가 다 사고 싶다. 뭘 하러 갈 거야 우리 근데? 로또를 사러 갑니다 오늘. 로또? 근데 로또는 옛날에 조상님이 나에서 꿈에서 나왔었거든. 근데 로또 번호를 가르쳐줬었거든. 아 네. 그걸 번호를 기억 못해가지고 내가 꽝 걸렸던 적 있어. 와 자손을 잘못 낳은 아니 그냥 로또 사는 데가 아니에요. 어딘데요? 3대 명당 중 하나. 아 그런 데가 있어? 그럼 뭐 매주 한 명씩 막 걸리나 거기서? 한 곳은 2주 연속으로 1등 걸렸다고. 오. 만약 걸리면 우리 시즌 끝. 오케이 그래. 가자. 형 돈 있어 현금? 없어? 현금 있어야 돼 로또는. 카드 안 돼? 어 카드 안 돼 현금 현금. 가자. 형 오늘 얼마 할 거야? 얼마 했으면 좋겠어? 100만 원 정도? 10만 원이면 괜찮겠네. 10만 원? 어. 오케이. 근데 10만 원 했는데 어. 하나도 당첨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하나는 될 거야. 5등은 되겠지 뭐. 재밌는 거 보여줄까? 형 증상이 훨씬 낫긴 하다. 뭐? 형 두상 이쁘네. 이게 왜 이렇게 된 줄 알아? 공짜를 좋아해서. 형. 왜? 나도 한 장 살 거니까 만 원 하나 더. 미친. 네 돈으로 해. 이게 이제 집안 가득이 채울 수 있는 그날까지. 여기야 여기. 어딘데? 저쪽. 오, 야, 사람 개 많은데? 겁나 많아. 오, 뭐야 이거? 오, 평일인데? 이거 봐봐, 이거 봐봐. 기부야, 너 만약에 1등 되면은 뭐 하고 싶어? 일단 집을 나가고 싶어. 1등이 얼마지? 보통 한 20억. 매 해초마다 달라. 그래도 한 10억은 받지 않냐? 10억, 20억 있으면은 일단 집 그걸 갚을 거야. 우리 집 지금 반 우리 집 아니야. 은행 거야. 그래가지고 은행 막 지나갈 때마다 넙죽넙죽 인사하잖아. 지금 보고 있는데 한 장만 사는 게 아닌데? 10만 원이면 몇 장 사는 거지? 나. 자동으로만 살까? 아니면 수동으로 살까? 대부분 당첨되는 게 자동이긴 해. 20장이면 100개? 쓰는 것도 한 세월일 것 같은데. 한 5개만 해보고 나머지는 자동? 다 자동이야. 394회가 레전드야. 잘 봐. 일단 국룰. 내 생일. 내 태어난 연도. 절대 안 되겠다 진짜. 야 이렇게 했는데 벌써 5개? 너도 한다며 근데. 형! 어? 지금 못 봤다. 형이 나 만 원 사줘야 돼. 미친 거야? 양아치 X네. 나는 자동으로 할 거라서. 저 만 원 주세요. 아유? 강도세요 혹시? 아, 손을 내밀면서 만 원을 내놓는다는 건 날강도야? 어? 싫어. 아? 와. 불쌍하다. 네 이거 하나 만 10만 원 다 하신 거예요? 네네네네. 너도 안 하냐? 해야지. 그런데 저 만 원. 네 만 원이요. 만 원. 저 죄송한데 궁금한 게 있는데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? 만약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 어디까지 멀리서 오는 거야? 제주도에서 왔다. 제주도에서 예, 오셨다는 분도 봤어요. 놀러 오는 사람 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거. 감사합니다. 여기에 내 일확천금이 있을까? 하나, 두식이, 석삼, 너구리, 오징어, 육개장, 700초, 팔팔이, 구구단, 십자수. 이게 10장. 하나. 구구단, 십자수. 맞네. 부끄럽죠? 아니요? 어... 저 관종이라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... 아니 근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사는 사람 봤거든요? 속으로 이제 이 생각을 했어요. 뭐 하는 사람이 그래 저렇게 살아왔지?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됐네? 뭐 하는 사람인가? 진짜 완전 풍성하다 이거랑 다르게. 아 죄송합니다. 지금까지 제가 돈 없다고 어? 무시했던 사람들 이걸로 혼내줄 거예요. 5만 원으로 뺨 때리는 거면 저도 말아드립니다. 아 형 구경 좀 할게요. 런. 근데 한 가지 걱정하고 있는 게 있어. 난 지금 여기 10만 원 질렀잖아. 너는 지금 만 원을 질렀어. 근데 너가 만약에 1등 되잖아? 엠빵 해줘야 된다. 1000만 원 정도 줄게. 파이팅 합시다. 당신이 돼도 그럼 주는 거예요? 그건... 3분의 1은 드릴게요. 그럼 저도 3분의 1은 드릴게요. 자, 좀 있으면은 이제 로또 보도가 이제 시작하죠? 대망의 그날. 됐으면 좋겠다. 저 오늘 포르쉐 뽑을 거예요. 당첨되면? 네. 이 집 제 이름으로 바꿀 겁니다. 아 좋네요. 저는 당첨되잖아요? 네. 바로 남남이에요. 자 로또 방송이 원래 근데 로또 번호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막 뭐가 많다. 그 매주 황금손이라 해가지고 번호 이렇게 대신 이렇게 뽑는 사람이 있나 봐. 아 그래? 897회에 20장을 한번 깔아보도록 할게요. 어, 뭐야 버튼 누르신데. 아니 기다려요. 오 누르셨어 누르셨어. 순서라 상관없이 번호만 맞으면 된대. 자 첫 번째 번호 뭐야? 35번. 35번? 안 보여 35번이. 15번. 15번? 35번하고 15번? 없는 것 같은데? 14, 15, 35? 10번. 10번? 4번도.
4번도 있어? 1번이 나왔어요. 1번? 20번이네요. 20번? 우와! 자, 아직 와. 오! 일단은 망한 것 같아, 육안으로 봤을 때. 자, 그러면은 1번만 있는 건 일단 쫙 빼놓자. 자, 생존자. 둘, 여섯, 여덟, 열, 열둘, 열세 개. 자, 첫 번째 수동으로 한 거. 오, 뭐야? 자, 두 번째. 자, 자동이야 이제. 자. 오! 오! 나이스! 왜? 5등! 오! 1번, 10번, 15번. 오! 자, 지금 두 번째 B에 있는 1번, 10번, 15번이 있어요, 여기에. 5등 얼마야? 5,000원. 아. 일단 손해야. 지금 두 개 썼는데 지금 10,000원 투자했거든? 5,000원이니까 일단 손해야. 세 번째. 탈락. 네 번째. 제발 하느님, 부처님, 신령님, 조사님, 제발 지금까지 믿진 않았습니다. 제발 저희 꿈과 희망을 주십시오. 여섯 번. 어, 좋아. 마이너스 35,000원. 내 일주일의 희망과 꿈은 이렇게 무너지는 거라고? 말도 안 돼. 아! 빙고 하면은 뭐 안 주나? 이러지 마. 이거 만약에 틀리잖아, 1등은 날아가는 거야. 아, 제발 부처님, 제발 부처님, 제발 부탁드립니다. 그렇지, 부처님. 어림도 없지. 기준. 옛날에 수학으로 찍어가지고 84점인가 맞아본 적 있거든요. 그때 운을 다 썼네. 그때 로또를 했어요. 조사님이 한 번 더 나와주면 안 되나? 조사님 보고 계시면 한 번 더 연락 주. 아, 또. 자, 2등을 노리자 이제. 2등 돼도 포르쉐 가능. 4등만 돼도 5만원인데 옌병. 오씨, 두 장 남았어. 이거 뭐야? 라스트 카드. 아, 맞네 맞네, 라스트 카드 있네. 신에게는 아직 두 장이 남아있사옵니다. 제 거예요 근데, 아시죠? 1등 이하는 다 제 거예요, 아시죠? 어림없는. 자, 마지막이야 이제. 뭐야? 오! 오! 싸워라! 어. 와! 야, 씨발! 높지! 안 맞을 개 같은 거. 다음 영상에서 뵙죠. 1만 원 써서 5,000원 건졌네.